네. 의료기기 중에 또 치아 쪽, 임플란트 관련 섹터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쉽습니다. 쉽습니다. 최근에 치과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나이 연령대가 40대로 접어들면서 이빨이 흔들린다, 치아가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임플란트로 이빨, 치아를 좀 교체를 해볼까? 이런 부분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또 50대에 접어들면은 임플란트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기업이 지금 중국 쪽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네. 워낙 땅덩어리가 큰 곳이고 이 치과 치료를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좀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에스테틱, 예, 미용과 관련된 사업들도 대단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봤는데 11월 달에 수출해서 사상 최고치 숫자가 또 나왔어요. 아,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왔는데 수출을 잘했다고 하네. 그럼 당연히 봐야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테틱 의료 기기 쪽과 그리고 임플란트 쪽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 체크가 되고 있죠. 그런 종목들 오늘도 보면 삼성 최근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기존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도 올라오듯이 SD팜도 그렇고 이렇게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잘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돼 있다가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의료기기, 치과, 임플란트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는 미용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은 치아를 가지런히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나이대 연령대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특히나 중국 시장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최근에 보니까 덴티움도 그렇고 오스테 임플란트 굉장히 주가 상황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의 종목에서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네. 대표적인 종목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에스테틱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예, 차트는 보겠습니다. 네. 자, 오스테임 임플란트 느낌만 잡아봅니다. 어떠세요, 느낌? 이제 좀 올라가나? 느낌. 이런 느낌이죠. 느낌만 잡아봅니다. 자, 덴티움 보겠습니다. 덴티움.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이평선 모아서 올라가는 느낌. 그죠? 굉장히 강하진 않지만은 거리량도 좀 늘어나는 느낌. 이런 느낌 드시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를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느낌. 아직은 완벽한 타이밍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아졌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 기업 말씀하신 이유가 있네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양호한 네. 지금 세 기업인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네, 아무래도 밸류란 프리미엄 섹터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임플란트 쪽을 당연히 또 주목한데 제가 네. 특히나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최근 치과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가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딱 네. 봤더니 네. 임플란트가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 오스테 네. 임플란트도. 그래서 주가를 딱 보니까 지금 차트에서 제가 주봉을 열어놨는데 자 보시면은 주봉이 아니고 일봉을 열어놨는데 보시면은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했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빠져 있고 실적도 네. 좋고 2021년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12월 15일이 지나가면서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나는데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이요. 전년 대비해서 15.9% 영업이익이 8.5% 예, 4분기 실적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한번 올랐다가 눌렀다가 나가요 이러면서 딱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14만 500원인데요. 하방 12만 원 제한하고요. 상방은 16만 원까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든 모아 가시든 하시면 투자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까지 못해서 종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스테 임플란트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 자, 테마니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